안녕하세요. 다트TV 상홍입니다. 오랜만에 이제 밖에 나와서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제가 예전부터 이 다트를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들을 많이 제작을 해왔잖아요. 그 중에서 저번에 올려드렸던 그 초보자분들이 알기 쉬운 영상을 제가 만들어드린 적이 있는데 그 영상이 여기 맨날 헷갈려. 여기에 영상 링크를 띄워드릴 테니까 그 영상에서 그립과 스탠스 그리고 이제 스로잉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린 게 있어요. 많은 분들께서 그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조금씩 이제 실수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 제가 너무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영상에서 점점점 이제 깊게 들어가는 영상들을 이제 앞으로 만들어낼 겁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그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자, 이 그립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 다트를 맨 처음에 이제 입문을 하시고 나서요. 그 다음에 다트를 이제 잡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V자 그립을 이렇게 한 상태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꼽아서 이렇게 해서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가장 오류를 범하기 쉬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어떤 분들은 여기에서 다트를 이렇게 꼽고 나서요. 그 다음에 이게 끝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다트를 이렇게 꼽은 상태에서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만 던집니다. 이렇게 된 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 제가 이제 손가락 하트를 해서 여기에서 다트를 얹어놓고 부드럽게 잡아야 하는데 부드럽게 잡지 않고요. 그냥 손가락에 힘이 많이 들어간 상태. 그러니까는 원래 사람의 손은요.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힘이 빠져 있으면 여기에 뭐 계란을 살짝 쥐고 있는 느낌에 이렇게 살짝 오므려지게 됩니다. 해가 너무 센데? 힘이 빠져 있으면요 여기에서 살짝 오므려진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만일에 손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주먹을 쥐게 되면 여기 있는 상태에서 힘이 들어가니까 주먹을 쥐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손을 피게 되면 피면서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이게 정리가 됩니다. 어떻게 되냐? 이렇게 손이 이렇게 편하게 있는 상태에서요. 손가락 하트를 하게 되면 피게 된단 말이죠. 피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지금 이쪽에 있는 검지도 손이 쫙 펴져 있고요. 이쪽에 있는 엄지도 손이 쫙 펴져 있습니다. 이렇게 펴져 있는 상태에서 얹어서 던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느낌이 나오겠죠? 다트를 던질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던지게 되면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던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면 이 손목에도 힘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팔꿈치에도 힘이 들어가고 어깨에도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힘이 이렇게 바짝 들어가 있는 상태면은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해서 해보시면 여기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당겼다가 다트가 나갈 때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거의 초보자분들 대부분이 이런 그림을 만들어냅니다. 다트를 던질 때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힘을 최대한 빼고 편하게 던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다트를 입문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이 다트를 저기 다트판에다가 꼽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죠. 다트를 저기까지 꼽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내가 어느 정도 힘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럼 힘이 많이 들어간다는 건 어떻게 되는 거죠? 다트를 잡고 있는 이 손가락부터 힘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미 이렇게 손가락이 다 펴져 있는 상태에서요. 부드럽게 잡고 싶은데 이미 여기가 쫙쫙 펴져 있으니까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여기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트를 저기까지 다트판까지 던져야 되니까 그럼 어떤 그림이 나오나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다트는 여기에서 이렇게 폈어요. 폈는데 지금 여기가 힘이 바짝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부드럽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펴져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만 되는 거예요. 요런 그림이 나온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미 다트에 힘이 너무 불필요하게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팔에도 힘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억지로 팔을 피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팔에 힘이 바짝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팔을 억지로 피게 되면요, 근육이 무리가 많이 돼요. 몇 번 던지지도 않았는데 막 팔이 아프고 팔꿈치가 아프고 이 전완근 쪽이 너무 아파요. 아니면은 이쪽 엄지 쪽에, 이쪽이 어제 부위라고 하거든요, 이쪽이 너무 아파요, 이쪽이 땡겨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바로 이게 그립부터 이미 힘이 바짝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거기에서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해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트를 부드럽게 쥘 수 있게. 이게 지금 힘이 빠져 있는 상태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그냥 손에 그냥 아무 힘도 없이, 손에 아무 힘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있는 상태로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손이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손가락 하트를 살짝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요. 지금 검지도 이렇게 다 구부러져 있는 상태죠. 엄지는 살짝 펴져 있는 상태일 겁니다. 왜냐? 다른 손가락들보다 엄지손가락은 약간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려고 자연스럽게 오므리다 보면 엄지는 이렇게 살짝 펴져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 상태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다트를 꼽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만들어지게 되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다트를 접었다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부드럽게 힘이 빠진 상태에서 손가락을 부드럽게 오므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힘이 들어가지 않고, 여기에도 힘이 들어가지 않고, 여기에도 힘이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부드럽게 접었다가 부드럽게 피면 어떻게 될까요? 손목이 저절로 이렇게 털어지게 된단 말이죠. 여기에 만일에 바짝 힘이 들어간 상태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아니면 손가락만 이렇게 투핑거로만 이렇게 잡고 던진다면 이런 그림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다 힘을 뺀 상태에서, 살짝 오므린 상태에서 당겨왔다가 나가게 되면 이렇게 그림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는 것처럼 손가락에 힘이 많이 들어간 상태, 이 하트를 무조건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다트를 끼워서 그 다음에 이렇게 날리는 게 다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손가락과 그리고 이 손 전체에 힘을 빼는 방법을 먼저 아르신 다음에 자연스럽게 다트를 얹어서 그 다음에 다트를 날리는, 부드럽게 던질 수 있는, 내 몸에 무리가 가지 않게끔요, 부드럽게 날릴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유익한 영상 되셨나요? 앞으로 또 나올 다트 강좌 영상 기대해 주시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고요. 저는 다트TV 성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